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제 수소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받았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잘 받고 있는데, 수소 관련주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통과의 뭐 최대 수혜 예상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미 좀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미국 뭐 유럽발 에너지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이제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는데, 관련해서 뭐 신재생 에너지도 부각 받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소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수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 수소 기업이 이제 플러그파워라든지 블룸에너지 요즘에 주가가 상승 중인데, 그 이유는 결국엔 미국에서 수소 산업을 이제 키우겠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로드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에 관련된 보조금을 지급할 걸로 해서 이제 향후에는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수소 산업에 이제 보면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발전 관련된 거, 뭐 건물 연료 전지 관련된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멤브레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소재들이 들어가는데, 특히 이제 뭐 탄소 섬유 관련된 이제 강수해보다는 10배 강한 탄소 섬유 관련된 소재들이 좀 많이 쓰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소는 저장의 용도로 좀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장 탱크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SK E&S, 뭐 포스코 두산 쪽이 참여한 이제 국내 수소 관련 기업 참여, 이런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한 H2 미트라는 것 개명을 했는데, 옛날에 이제 예전에 수소 모빌리티 쇼라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명칭을 좀 바꿔서 개명을 해서 시간 외에서도 지금 수소 관련주들이 조금 뭐 전일 마감 이후에 올라간 모습이 보였는데, 이쪽으로 지금 모멘텀이 좀 계속 생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 기업으로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범암 퓨어셀, S퓨어셀, 그다음에 효성 첨단 소재 일진 하이솔루스 정도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는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수소 에너지 부각 관련돼서 지금 물론 이제 그 수혜를 받을 걸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소 저장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게 이제 고강도 탄소 섬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T7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지금 탄소 섬유를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향후에 성장성은 더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타이어 코드 사업으로 꾸준히 이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라미드라는 이제 또 방탄 쪽에 들어가는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도 계속 지금 증설하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 섬유 아라미드 관련된 성장성을 좀 다시 주목해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42만 5천 원 부근, 목표가는 62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 중에서 효성 첨단 소재 오늘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